지난해 스프링 스플릿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당초 설정했던 목표가 있다고 상향 조정해도 될 정도라는 의견이 많다고 이번 서머 때 혹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랑 그 다음에는 이제 미드 시즌 컵 이후에 어떤 피드백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문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잘하는 거 모르겠고 뭐 요 며칠 전 경기력도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미드 시즌컵 이후에는 저 조금 읽어봤는데 비언딜에 대한 얘기 많은데 비언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그걸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안 하자고 얘기하는데 대회 들어가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코치진들하고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LCK보다 LPL이 잘하는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캐스파컵 우승과 스프링 스플릿 초반만 해도 기세가 좋았지만 이제 급격히 무너지면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자체적으로 진단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결과에는 항상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면 그게 저희 팀 약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머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팀 다이나믹스는 새롭게 LCK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장 기대하는 점과 가장 걱정하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는 바닥이 밑에가 없기 때문에 위에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좀 기대하는 점이고 걱정하는 점은 아무래도 다 LCK 선수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뚫고 가야 된다는 점이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 첫 LCK 무대인데 객관적으로 현재 팀의 전력이 최대치를 100%라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기대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저희 팀이 이제 좀 리그를 진행하면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팀이라서 사실 아직 그렇게 많이 준비됐다고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대 성적은 아무래도 풀업권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감독님으로서 첫 도전인데 목표는 몇 위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시답니다. 사실 이제 목표는 이제 언제나 우승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우승을 할지는 현재쯤 잘 모르겠어서 일단 롤드컵 진출을 목표로 삼고 싶고 플레이오프 가서 준비 잘 하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